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진 시간 하정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학력평가를 어, 봤는데 일단 너무 수고 많았어요. 어,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제 11월 모의고사라는 게 있었잖아? 그 그러니까 압박이 또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내신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 모의고사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시험을 또 보셨으니까 일단 수고가 너무 많으셨어요. 특히 어, 저 뒤쪽 번호에 있는 함수계열의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은 근데 어 대충 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꼭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해설 강의 바로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 뒤쪽 함수 계열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2학년 3학년 돼서도 반드시 그 원리가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2 3학년 때좀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어, 내신이라서. 어, 신경을 많이 못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신이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선생님 생각이에요. 해서 여러분 위해서 이제 선생님은 전반부에 있는 해설 강의를 맡았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빠르게 살펴볼게요. 당시의 연산입니다. 당시의 연산.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두개더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계산만 하시면 되겠네. 더하시면 x제곱이 되고 xy가 되고 y제곱 사라지겠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y가 정답이 돼서 어, 2번이라고 바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갑니다. 자또 가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는 뜻은 다음 식이 항등식입니다를 가르쳐주는 거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대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 아니면은 개수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그냥 비교하라고 나온 거니까 얘는 b가 4가 되겠네요. 그죠? b가 4가 될 거고 그다음 그렇지. a 값은 2가 돼야지만 어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둘을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1번이 정답 될 거예요. 다음 문제 갑니다. 갑시다. 함수 대응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f3과 역함수 3. 그러니까 f3은 3에서 쏘라는 얘기고 역함수 3은 거꾸로 쏘라는 얘기지. 거꾸로. 그러니까 f3은 3에서 쏘는 거니까 1이 될 거고요. 역함수 삼은 삼을 쏘는 놈으로 생각하여 거꾸로 쏘는 거지. 예로 쏘는 놈으로 생각하여 거꾸로 쏴라 그래서 7이 되겠네요. 따라서 둘을 더하는 게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될 겁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또가 봅시다. 좌표 평면 위에 3, 9를 지나고 기울기 2짜린 직선.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죠. y는 기울기가 2 자리에다가 어, 위의 점 x 3 9 이렇게. 맞습니까? 어, 이렇게 세우는 거지. 3,9를 지나니까. 이때 Y절편 찾는 거니까 X에다가 누구만 넣으면 돼? 0만 넣으면 되죠. Y절편 X에 0 넣으시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 플러스 9가 될 테니까 정답은 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 직선을 원점 대칭 이동하래. 원점 대칭. 그지? 직선을 원점 대칭 하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 다음식을 원점 대칭하면 x의 부호도 y의 부호도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원점대칭 시키면 x의 부호도 바꿔주고 y의 부호도 바꿔주고 더하기 a 이렇게. 이게 원점대칭 시킨 거고 얘가 3 2마이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지나면 항상 뭐해 대입을 하죠. 3 2 그럼 마이너스 9에다가 2대입했으니까 4대고 더하기 a 이퀄 0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 a 값은 넘어가시면 5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문제갑니다 또 가요. 우리 복소수가 있어. 복소수. 선생님 어. 그러면 z를 집어넣어요. 라고 하셔도 괜찮은데. 이런거는 특히 i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왼쪽에다가 i 빼고 다넘겨 그죠? 그러면 z-2가 나오고 오른쪽은 i만 남겨.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어떤 테크닉을 쓰지? 양변제곱을 쓰죠. 양변제곱 하시는 거예요. 제곱. 제곱의 테크닉. 따라서 z의 몇 제곱? 제곱, 마이너스 네 배의 z,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여기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끝났어. 내가 구하는 건 z제곱 마이너스 4z니까 여기 있어. 그럼 넘어가시면 최종적이 정답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겠네요. 다음 문제 갑니다. 가봅시다. 우리 다항식이 있는데, 어, 요식을 예로 나는 나머지가 16. 자.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식 세우기입니다. 식 세우기. 그죠? 그래서 식을 세우셔야 돼. 어떤 식이냐면, 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2, 요렇게. 얘를 누구로 나눠? x 마이너스 1로 나눠. 그럼 분명히 목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 16 이렇게 있다.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문제는 좀 쉬우니까, 딱 봐도 1을 대입하고 싶게 생긴 거야. 1을 대입하시면 누가 나오냐? 죠? x 1 대입하시면 4가 나오고, x 1 대입하시면 f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1 대입하면 사라지면서 16이다. 아, 그럼 선생님 f1이 나오겠지, f1. 4였으니까 6 이렇게. 근데 얘가 바로 누구니? f(x)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 정리에서 나누는 식이 1차일때는 얘를 0으로 만든 x 값을 대입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구하는 나머지가 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갑니다.